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사실상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24만 원대 중반 넘기면 그것도 어제 기준에서도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였어요. 그 자리를 넘기면 30% 채운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넘길 때30% 챙기신 분들이 계시고 채우신 분들이, 그리고 한 템포 늦게 25만 6천 원에 25만 또 8천 원에 채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24만 5천 원에 또 문자 또 나갔고, 결론적으로 이 시젠의 경우에는 어차피 주력주로 들여다보고 있고, 그 주력주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대로만 대처를 하시면 무리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 들여다보는 게 가장 쉽고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준에 시즌 쪽의 흐름 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프로그램 쪽에서 개장 초에 25만 원대 중후반 형성할 때, 그때 기준에 프로그램 쪽이 매수가 유입됐다가 그 규모가 좀 축소가 됐었거든요. 지금 다시 이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오늘도 시젠 문자는 한 통이 나갔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기준에 시젠 쪽에 편입 기준 30% 꽉 채우고, 비중이 이제 조금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채우고 계속해서 채우고 무조건 채우고 계속 채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고가 또 나오니까 아 이걸 살거 이거 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결론적으로 26만 원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들어오셨다가 한 분이 이탈되셨어요. 한 분이. 근데 이탈되셨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제 나는 위에 샀다 이거야. 위에 샀는데 차익실현 안 시켜주고 꼬리 잡았다 이거야. 단기 공략주나 주도주가 아닌 단기 공략주나 이제 뭐 수익 종목 기준에서는 오늘 LG화학의 윗꼬리 짧게 잡고 그냥 차익실현하고, LNF 또 에코프로VM 또 서울반도체 이런 부분을 짧게 잡고 그냥 꼬리 달고 움봉 떨어지면 바로바로 차익실현한 부분들, 그런 부분하고 주력주에서 지금 가져가는 거하고 다르죠. 여기서 어떻게 발 동동동동동동 구를 때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순매수량 프로그램 쪽에 수급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이게 눌림 폭이 강보합까지 눌렸어요. 24만 5천 원. 어제 기준에 문자 나간 게 어제 어떻게 나갔어요? 24만 5천 원. 어제 거부터 문자 싹다 뒤집어 까볼까요? 어제 거부터 싹 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력 30% 비중에서 우리는 저 바닥에서부터 갖고 온 거고, 중간 차익 실현 세 차례나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또 편입을 하는데, 편입 기준을 저거를 무서워하시면,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드려야 같이 갈수 있냐는 거야. 항상 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땅 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따라 붙었는데, 아, 매번 오르기만 해요. 밀릴 수도 있지. 주력에서 밀리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주력에서 올라가다가 밀렸어. 그러면은 윤정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계속 가져가면 되는구나. 요 생각하시고 기준점 잡아드리는 대로 대처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 부분을 못 이겨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 시젠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야,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은데 저걸 계속 놓치네, 계속 놓치네. 합류하시라는 거지, 지금. 어제 기준에 8시 54분에 23만 9천 원이에요. 신규 들어오신 분들. 그럼 15%꽉 채웠지. 그리고 얼마? 23만 5200원 돌파 시에 5% 추가 편입이잖아요. 23만 5천 원 기준이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 30%꽉 채워진 상태인데 혹시 못 채우신 분들은 25만 8천 원이라도 채우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채워 이제 또. 그때 채워가지고 밀려 내려오면 또 추가 편입을 하든지 한꺼번에 샀으면 좀 감내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 그냥 어제 한분 들어오시자마자 하루 만에 나가신 분 계시잖아요. 계셨으면 지금 이 장에 이 수익이 어디예요? 종목은 또안 좋은 종목 위주로 갖고 계시고.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젠마크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기준점 잡아드리면서 지금 봐봐 26만 1300원 난리 났지 뭐. 드림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방안에서 제가 말씀도 못 드려 이런 거는. 급격히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드림텍 영균님 두 차례 수익 내시고 우리 최용원 선생님께서 드림텍 11% 수익 감사드립니다 하시고 장중에 숙적 꺼내 올려드렸죠. 금요일이고 그냥 차분히 갑시다 하면서 그냥 슬쩍 그냥 툭 하고 꺼내드렸잖아요. 툭 하고 영균님도 이렇게 끝내놓으시고 이게 어디냐고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못하시냐고 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오늘 LNF까지 다 차익 실현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왜 나만 꼭 떨어지는 거 잡는지 모르겠다 그게 말씀드렸죠 아까 그게 이제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알테오전을 팍 따라갔더니 13%야 근데 밀려내려가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잡잖아요. 우리가 오늘 개장 전부터 수젠텍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렸어? 시젠 말씀드려서 우리는 시젠입니다. 근데 EDGC 진 EDGC하고 저 랩진옵시스 들어갈 것 같으면 수젠텍이 1순위니까 1바다 먼저 치시고 그 다음 나중 범위에 들어가시고 지금 시젠 계속 올라가잖아. 예? 그리고 이제 막 그 채팅창에 가끔씩 올라오잖아요. 한직할 힘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이제 저 금당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 욕심쟁이 우후후 하면서 이런 장난을 같이 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어? 뭔 소리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1월 달부터 수익도 없는데 차익 실현도 못하게 하고 계속 질고 가라고 하고 시젠으로 갈아탈 거 안 돼요. 우후후. 왜 시젠도 비중을 조절을 하셨고 들어가 계셔야지. 그래야 이런 상황일 때 이겨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한진칼 때문에 잘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3월 달까지. 그래 3월 지나고 나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예? 네이버 갖고 잘 먹고 살았고 그거 전량 차익 실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잘 먹고 살았고 그 전량 차익 실현해서 시젠으로 잘 먹고 살고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또 기다리면 또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비중 딱 종목 3개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었는데 예? 욕심쟁이 우후후 했잖아. 욕심쟁이 너 욕심쟁이 우후후. 그러니까 비중만 조절하세요. 우리가 IT 70% 시젠 한진칼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단타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들어가는 거는 왜 시세가 안 날까? 그게 아니라 약한 거 위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단기 공략주는 강한 거 위주로. 손절을 명확하게. 추세 종목은 추세대로 손절을 꼭 안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기준으로. 아시겠죠?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시젠 또 신고가 나왔으니까 신고가 이벤트 예? 8 플러스 4 플러스 3 3 플러스 2 끝. 남들 지금 다 대박 났다고 난리 나고 있는데 웅천님께서 어제 25만 4천원 시젠 샀는데 비중 조절만 다 이겨내면은 이 좋은 장에 눈눈 안 나고 있는데 누구는 수젠텍 상한가 시젠 폭등해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어제 야간 교육 다 했잖아. 누구는 넵진오믹스 해가지고 넵진오믹스는 왜 못 가요 또 그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싸 보이는 거 못 움직이는 거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넵진오믹스가 못 갔다 싸다 바보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거래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일단 수젠텍이 어제 상한가 가고 어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잖아요. 수젠텍을 쫓아서 넵진오믹스가 27% 어제 오른 거 아니에요. 장중 기준에 29% 77까지. 강한 쪽 붙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넵진오믹스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고,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금토일, 빠르게. 좋습니다.